안녕하세요. 복사제트기 피치데드입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미국 주식 투자 허락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주 금요일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또는 나스닥 ETF QQQ를 분할 매수한다. 얼마 동안? 지금 제 예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진규야, 이거 영상 보고 있냐? 내가 4월 11일인가 12일날 셀트리온 매수하라고 했지.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매수했으면 30% 정도는 먹었을 텐데. 근데 난 지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사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매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아마도 내 노후는 미국 주식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난 QQQ를 한 주 매수 할 거야. 알겠지? 아,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디렉터스 컷 해갖고 34분이 추가돼서 다음 달 7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본 게 아마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그때도 브래드 피트는 세계 넘버원 배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995년도인가 가을의 전설, 그때도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명작이었어요. 199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정도인 거죠. 25년 전에 탑 배우였던 배우가 지금도 탑 클래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30년, 많게는 4, 50년, 그러니까 제가 노후될 때까지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고, 가진 자는 소유권을 가진 자죠.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는 주식.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리라 확신합니다. 왜냐?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국내 투자, 주식 투자도 하고 있지만 올해 2월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유가 어느 정도 asset allocation, 자산의 배분을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면 자동적으로 자본이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해서 달러의 자산 배분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부동산, 둘째는 한국 주식, 세 번째는 미국 주식.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미국 주식을 하게 된 계기이고요. 꾸준하게 미국 주식은 제 정년퇴직 때까지 모아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QQQ와 다이아를 한 주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QQQ 10년 그래프입니다. 10년 전에 만약에 만불을 넣었으면 2020년 3월달에는 거의 5만불, 한 5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 중에서 비중 9위를 차지하는 시스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IT 섹션에 포함되었고요. IT 섹션이 QQQ에서 46.94%, 거의 한 47%를 차지하고, 그중 2%가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뭐 미국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1위라고 보시면 돼요. 1위. 이게 시스코 지금 어제 종가 기준 그래프이고요. 주당 43.67달러. 시가총액이 184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220조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 3위, 4위, 5위, 6위를 합친 게 거의 한 230조 정도 되거든요.
SK하이닉스가 62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3조, 오늘 급등을 했죠. 셀트리온이 40조, 네이버가 39조, LG화학이 32조. 지금 다 시장 주도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230조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 한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 2위부터 6위까지의 합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IT 기업들이 거의 배당을 잘 안 주는데 이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3.04%의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QQQ나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ETF를 매수를 하면 거의 뭐 분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주 다이아와 QQQ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